이런, 널 두고 어디 갔더니? 어머니? 안녕, 아가야. 그게 사실은 말이에요. 어떻게 날 찾으신 거예요? 아, 그거야 아주 간단하지. 그냥 발칙하고 고약한 배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왔더니 여기더라. 어머니, 어서 집으로 가자, 라푼젤. 당장. 그런 게 아니에요, 어머니. 이 여행 믿기지 않을 만큼 즐거웠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어요. 좋은 사람도 만났고요. 그래, 현상 수배범 너무 자랑스럽구나. 가자, 라푼젤. 어머니, 잠깐만요.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좋아해? 그만해라, 라푼젤. 너 미쳤구나. 하지만 어머니, 이래서 전 탑을 떠나면 안 된다고 했던 거야. 널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사랑을 꿈꾸는 게 바로 그 증거야. 넌 나가서 살기엔 너무나 순진해. 왜 널 좋아하겠니? 제발 정신 좀 차려라. 널 한번 봐. 네가 볼 게 뭐 있다고 그래. 어리석은 것 같으니 엄마랑 가자꾸나. 엄마는 싫어요. 싫다고? 어우, 무슨 말인지 알겠어. 모든 걸 알고 있다니. 라푼젤, 너 많이 컸구나. 아주 똑똑한 아가씨네. 세상을 모두 아니. 좋아, 네가 자신 있으면 어서 이걸 갖다 줘. 어떻게 그걸? 이걸 노린 거란다. 절대로 속지 말아라. 전해주면 알게 될 걸. 그럴게요. 두고 봐라, 아가. 금방 떠나버릴 걸. 그때 가서 후회 마라. 너는 세상을 너무 몰라. 내 말이 의심된다면 당장 그를 시험해봐. 어머니, 잠깐만요. 물어봐야 속.